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취통증학과 전문의로 현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정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불교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1부 불교의 임종과 부처님 말씀, 죽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4대 이사장을 역임하신 김종화 의학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김종화입니다. 서울대 철학과 교수이시고 한국불교연구원 안성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철학과에서 불교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안성두입니다. 법보신문 이병두 논설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병두입니다. 불교 칼럼니스트로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좋은 말씀들이 모든 불자님들의 귀에 쏙쏙 박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님, 네. 호스피스 센터에서 제가 환자하고 보호자를 이렇게 면담을 하다 보면 죽으면 끝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셔요. 짧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님도 제자가 죽음에 대해서 물으니까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는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죽음에 대해서 안다는 건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독교인들도 죽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서구 기독교적인 이게 이런 인식 의식이나 관념보다는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축적되어 온 문화 유전자의 영향인지 한편으론 유교적이면서 또 한편으론 사모니즘적이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죽음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새로운 종교가 들어와도 그렇고 한국인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의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종교가 있지만 각자의 종교가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유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호스피스 센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임종 시 종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등 사후세계 가능성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안성두 원장님,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죽음의 극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불교는 모든 종교 중에서 죽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한 번의 탄생과 죽음으로써 모든 게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인도 문화적 전통에 따라서 끊임없는 재생과 재사가 반복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부처님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삶은 육안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경우처럼 죽음은 우리를 우리 자신과 만나게 해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재생과 재사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수행 끝에 마침내 보리슈아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때 깨달으셨을 때 부처님은 이렇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나는 불사의 토대를 발견했다. 이것을 보통 열반성을 발견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직역하자면 불사의 토대입니다. 부처님은 이제 더 이상 끊임없는 재생과 재사에 떨어지지 않는 행복한 세상, 감로의 영역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수행의 목적 혹은 모든 불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러한 열반의 증득이라고 한다면 사실 불교는 죽음과 대결해서 승리하도록 가르치는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이병두 위원님, 네. 부처님께서 죽음을 앞둔 부왕, 즉 이제 아버님이시죠. 그때 들려드린 말씀과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
이어서 나눠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부처님께서 모든 세속의 일을 다 버리고 떠나셨는데 무슨 세속의 아버님인 정반왕이 죽음을 맞이하든 어쨌든 그런 데 대해서 말하자면 초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님인 정반왕께서 깊이 병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인 세존 부처님을 만나고 싶다는 전가를 전해 듣고 시자인 아난대에게 당연히 가서 뵙고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같이 가죠. 가셔서 아버님은 정반왕의 머리에 얹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과거 수 없는 생사 동안에 얻은 공덕으로 보리수 밑에서 46일간에 모아 얻은 이익의 덕으로 이 머리에서 즉각 모든 고통이 떠나기를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아버님의 정반왕의 두통이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같이 있던 아난다와 사리불과 목건년도 또 정반왕에게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왕을 위해서 무상법문을 설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더욱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겠죠. 대왕께서는 개행이 청정한 분으로 마음의 때를 깨끗이 제거하고 계십니다. 이 괴로운 세계에서 견고한 뜻을 얻으셨고 선근도 당신 자신에게 심으셨습니다. 왕께서는 마땅히 기뻐하실 것이요 번뇌하실 바가 없습니다. 곧 임종의 때가 오더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그렇게 되니까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정반왕께서 기뻐하며 부처님의 손을 잡아서 당신 가슴에 대고 누운 채 합장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아마 부처님께서 당신 아버님을 위해서 해드리던 그것을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의 임종의 신간에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처님같이 모든 것을 뛰어넘은 분도 당신께서 아끼시던 상수제자인 사리불과 목건년이 세상을 떠나니까 두 기둥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마음이 허전해서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아마 부처님께서도 그러신데 우리가 가까이 지내던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분들을 떠나보낼 적에 그냥 담담하게 떠나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또 편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마지막 열반에 드실 적에 저는 그 장면에서 그 경전을 읽으면서 몇 번 감동했어요. 특히 다른 것보다도 25년 동안 옆에서 모셨던 아난존자가 부처님 열반을 앞두고 한쪽에 떨어져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있죠. 아난은 어디 갔느냐 하고 찾아서 저쪽에 슬퍼 울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러오라 그래서 칭찬을 해주고 특히 아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점, 잘한 일 이런 걸 몇 가지를 거론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혹시 25년 동안 부처님을 모시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미 참 질투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중들에게 아난의 장점을 얘기해 주시죠. 또 한 가지가 부처님의 마지막 공양으로 올린 춘다가 그 때문에 죄의식에 젖을까 봐 또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까 봐 춘다가 마지막 공양으로 올린 공덕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적에는 참 저절로 모르게 감동의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냥 아주 거대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적인 배려를 할 줄 아시는 분이구나. 고통받고 계시는 부모님을 보시다 보면 그냥 빨리 편안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살과 자살 방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주시죠. 부처님께서도 그 당시에 자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자살을 금하신 말씀, 또 하나는 자살을 묵인하신, 자살보다도 죽음을 묵인하신 그 두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범부 중생들과 또 수행자 중에서 아직 열반을 성취하지 못한 수행자들의 죽음입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죽기도 하고 또 남을 시켜서 죽음에 이르는 방법을 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살한다고 하는 것은 업을 짓는 겁니다. 업 중에서도 불선업입니다. 그러면 업은 반드시 그 과보가 따르거든요. 그러면 불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보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윤회하는 과정에서 절대 선처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라한 분들은 이미 해탈 열반을 성취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윤회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도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서 머무는 이유는 첫째 중생들을 위해서입니다.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있으며 둘째는 부처님의 법을 전승하기 위해서 계시고 세 번째는 포교를 위해서 이 세상에 머무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라한들도 육신이 있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될 수 없는 질병에 걸렸거나 혹은 육신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견딜 수 없을 때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처님께 여쭈었더니 부처님께서는 묵인을 하셨습니다. 저는 보호자분들께서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부처님 말씀을 들려드리고 네. 빨리 취소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적극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자들은 죽음 앞에서 무엇을 어찌할지 모르고 황당황해 하시면서 너무나 외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앞으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김종화 박사님, 안성도 원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첫째는 우리나라 불자들의 신행 자세가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불자들의 신행 자세를 보면은 현생의 복락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행복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금생의 행복, 두 번째는 내생의 행복, 세 번째는 해탈 열반에 이르는 궁극적인 행복 셋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불자들은 주로 제일 첫 번째 금생의 행복에다가 중점을 뒀다 그럴까요?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죽음이라든가 그런 거는 나와는 상관없고 오로지 장수하고 복락을 누리는 것을 첫째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나와는 관계없는 것 이런 생각을 갖다가 보니까 이 죽음이 나한테 닥쳐온다든가 가족의 임종이 즈음하면은 굉장히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교육의 부재는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죽음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아서 죽음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태도라든가 이런 거는 알질 못합니다. 이런 걸 알으려면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당연히 본인도 당황하고 외롭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호스피스 운동, 특히 불교의 관점에서 어떻게 호스피스 운동을 발전시켜야 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한국 불교가 많이 변화를 해온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정도나 변화의 강도가 이 사회가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변화하는 강도에 비해서 매우 천천히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 왔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불교 호스피스 운동, 특히 이걸 통해서 불교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사회 포교라든가 신자를 위한 그 불교적 봉사라고 하는 면에 좀 그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불교 교단도 발전하고 이 사회가 점차적으로 불국토화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부 대중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 저는 종단 차원에서 이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라든가 사회인의 의식에 조금은 따라가면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사회 그 종단 조직의 정비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현금의 신단 제도가 보다 조금은 이 호스피스 운동이라든가 일반 신자들의 교육과 신자들을 위한 봉사에서 보다 더 유연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걸 위해서 신단의 제도가 조금은 더 활발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단에서의 학습과 그 다음에 수행 그리고 신단 차원에서 이 대중들을 위한 봉사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적 봉사에 당연히 재가자를 위한 불교 봉사가 당연히 뒤따라야만 할 것이고 그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금 다른 종교에서도 하고 있듯이 그 호스피스 운동에 보다 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건을 맞이하여 호스피스 운동에 적극적으로 불교계가 뛰어들 때 오히려 불교 신임대 활동을 통해서 기존의 재가자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불교에 대해서 호감은 갖고 있었지만 그 불교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무관심 때문에 거리를 두었던 많은 사람들을 불교로 적극적으로 향하도록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불자들은 스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설법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불교 각계에서 관심을 가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성도 원장님,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만약 임종이 이제 5, 6개월 남았으면 본인이 말기라는 것도 알고 신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때 불자가 해야 할 용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죽음과 관련된 문제니까 부처님의 일화부터 잠깐만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용서의 의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비록 불자로서 재생과 또 다른 재생을 믿고 윤회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고통스럽고 또 모든 현상에서의 관계의 소멸이니까 매우 안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동시에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실존적인 그 중요한 문제들을 자신의 정신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사실 죽음이란 바로 호흡지간에 있다고 너희들은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실존적으로 바로 눈앞에 있다고 하는 의미로서 자각의 의미죠. 이런 자각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죽음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과는 다른 문제일 겁니다만 네, 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혹은 지금 질문해 주신 용서하고 용서받는 문제들은 보다 더 긴 텀에서의 문제일 것이고 후회하지 않고 죽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불교에서 5계라고 해서 5개의 덮개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신 집중을 못하게 하는 그런 큰 장애죠. 그런데 그 왜 후회가 산란심을 일으키냐라면 지금 명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무엇을 했다고 하는 그 자책감 때문에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집중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이 또 다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또 다른 명상 상태에 들어가서 정신을 발전시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후회 없이 우리가 또 다른 상태, 재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누가 후회 없이 한평생을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온갖 그 후회의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이 후회가 주는 매듭을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일종이고 이 번뇌를 남이 해결해 줄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해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저는 스스로 이 매듭을 풀고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서 용서해 주는 거죠. 실적으로 임종자리에서 이미 그 일어났던 일들이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 매듭을 서로 매듭을 지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나지 못할 확률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대다수는 더 그렇겠죠. 그럴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맺었던 그러한 악연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모든 것들이 내 책임이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인연의 속에서 혹은 상호우존적인 이 삶의 모습 속에서 볼 때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타인들을 먼저 용서하면서 스스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스스로의 업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스스로의 업에 대해서 참회를 하고 우리가 다음 생애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를 생각을 했는데요. 저의 생을 뒤돌아보고 일단 저는 먼저 참회를 할 것 같습니다. 참회를 하고 다음 생에도 불자가 되어 보살행을 하겠다 각오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에 대한 용서가 될까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교연구실에서 2010년에 펴낸 낡은 옷을 갈아입고서 상장례 의례에서 실린 임종 의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이 집전하실 때는 삼귀 반야심경, 수계, 법문 또는 독경, 나무아미탑을 염불, 극락세계 발원문, 사옹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계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또 받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고요. 그러나 새벽과 같이 스님이 오지 못하실 경우에는 제가 불자도 할 수 있으며 임종이 급박할 때에는 나무아미탑을 염불만 해드리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저 슬픔으로 우시는 것보다는 불자 보호자 누구나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아 박사님, 네. 이런 임종즈음, 임종정염을 유지하는 것, 부처님에 대한 임종자의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또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하셨죠. 윤회를 믿지 않으면 저는 불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생이 있고 그 다음에 금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은 금생의 죽음에 맞아가지고 그 당시의 마음, 그 당시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의 마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12연기 중에서 무명행식 세 번째 식이라는 것이 재생 연결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전생의 죽음의 마음이 그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때 첫 번째 마음인 12연기에서 말하는 세 번째 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에 맞아가지고 그때 바른 마음, 임종정념이라고 하죠. 그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생이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살아가는 과정에서 좋은 복덕을 지었더라도 죽음을 맞아서 분노한다든가 어디 집착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그 다음 생에 절대 좋은 선처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종 때의 마지막 마음,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종 순간에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가슴 깊게 새겨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30대에 어머님을 잃었습니다. 그때 너무 놀래서 본 책이 인광대사님의 임종 3대유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요한 이제 요건인데요. 하나는 이제 임종인을 안심시켜서 임종인의 믿음을 내게 하고, 두 번째는 염불을 계속 해드려서 임종인의 염불심을 돕고, 세 번째는 바로 옮기지 말고 임종자가 액자심을 갖지 않도록 울지 않은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 저도 울지 않고 아미타경과 지장경, 독경을 열심히 해드린 것이 지금까지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성도 원장님, 저는 의사 표준 호스피스 교육을 천주교 병원에서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임종 2시간까지도 계속 보호자가 임종자한테 감사의 마음과 좋은 곳으로 가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임종 3대요에서는 최소 8시간, 포교원의 상장 내 의뢰 책에서는 최소 2시간 옮기지 말고 보호자가 울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연관관계로 말라식이나 아뢰야식이 나오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불교에서는 그 중생, 즉 생명체가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체온과 명근 그리고 식입니다. 식은 의식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체온이 있고, 체온이라고 하는 따뜻한 그 살아갈 수 있는 적합한 조건에서 명근, 업에 의해 명근이 들어오고, 이것에 의거해서 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찾아온 신체를 식이 컨트롤하게 된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약간 좀 이상한 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사선정의 상태에서는 호흡이 끊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선정에 들어간 수행자들에게는 호흡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일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뇌파 활동이 끊어질 텐데, 뇌활동이 그렇게 되면 곧 죽게 되는 건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의 수행자들의 경우에 이러한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돌아가신 고승들이, 티벳 고승들이 있을 때 그 미국의 의사들이 이 숨이 끊어졌는데도 아직 체온이 식지 않고 또 어떤 아직도 뇌파 활동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매우 신기한 현상이라고 하는 그 보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수행을 하신 분들 경우에 그 호흡이 끊어짐으로써 일상의식은 끊어지겠지만 깊은 차원에서의 생명력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육식은 현행식이라고 해서 일상적인 지각이거든요. 내가 붉은색을 보았을 때 붉은색의 지각을 하고, 아름다운 바하의 음악을 들었을 때 그 멜로디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의식들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감각기관이 활동이 끊어진 상태 속에서, 더구나 호흡이 끊어졌으니까 모든 감각기관 활동은 일차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만은, 그때도 이 잠재적인 의식은 아직도 살아있고 또 그 지속하게 됩니다. 아직도 식이 살아있는 한 그는 죽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불교 철학에서도 아뢰야식의 도입 이유는 바로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행식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 어떠한 수행자들을 죽었다고 볼 수가 없죠, 당연히.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에 임해서도 거의 호흡이 끊어졌지만, 현행하는 의식작용은 끊어졌지만 깊은 단계 속에서 아직도 존속하는 의식이 있을 때 그를 죽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일반인들의 경우도 그들이 갖고 있는 깊은 원력들, 그들이 갖고 있는 깊은 그 애정들 때문에 아직도 호흡이 거의 불규칙하게 지속하지만 아직도 잔존하는 의식의 형태는 아직도 그 신체에 남아있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적어도 2시간 혹은 길게 8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은 매우 합당하고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티벳 고승들은 무려 3일간도 식이 남아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임종하시고 1시간 전으로 영안실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보호자의 요청으로 2시간 동안 남편과 아들 두 분이 열심히 남아미탑을 염불을 해주셨는데 그 임종자의 얼굴이 너무나 환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병두 의원님, 네. 네, 임종 즈음과 임종 시 보호자들은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등을 환자한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장경에 나와 있는 임종자와 보호자가 해야 할 일, 또 아미타경의 핵심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아미타경에 보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전생, 아주 숱한 전생의 법장 비구였었다고 하죠. 네. 그 시절에 48가지 참 크고 큰 서원을 세웁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가 이 임종을 앞두고는 중요합니다. 일심으로 염불하여 극락에 왕생하겠다고 하는 염불왕생원, 임종할 때에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겠다고 하는 임종현전원, 공덕을 지어 극락에 왕생하겠다는 제덕본원, 이게 그 법장비구 48대원 중에 제 18, 19, 20번째 서원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나무서방대교주 무량수혈해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염불을 해드리면 이승을 떠나게 되는 분이 아마 말은 못하더라도 나도 극락에 왕생하여 아미타 부처님을 뵐 수 있겠다 그렇게 안심을 하면서 죽음을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맞을 것입니다. 저도 최근 몇 년 가족 네 분을 여의었는데 막상 임종 순간 맞으면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이 잘 안 가더라고요. 당황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돌아가신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의 손을 잡고 편안하게 그냥 나무아미타불 염성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돌아가는 분도 속으로 같이 나무아미타불 염성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떠나가는 분도 편하고 실은 보내드리는 분들의 마음도 함께 같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호자분께서 지장보살님 염불을 해드리면 임종자한테는 7분의 1, 그 다음에 그걸 해드린 보호자분한테 7분의 6의 공덕이 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미타경에서 나오는 원앙생이 저한테는 크게 다가옵니다.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도 원장님, 티벳 사자의 선은 파드마 삼반바가 만든 책으로 1927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출판돼서 서구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이 책은 원래 파드마 삼바바라고 하는 9세기 중반의 위대한 인도 출신의 그 불교 요가 행자가 쓰신 책입니다. 원래의 제목은 바르도 퇴돌이라 그래서 바르도 중유의 상태에서 법을 듣고 그걸 통해서 해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해탈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종의 그 생존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이죠. 그 죽은 후에 다시 재생할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 보통 우리가 49제라고 했을 때 그 기간 동안의 존재 형태를 중유 소위 중간 삶과 죽음 사이의 중간의 단계 속에서의 재생 형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그 대승의 가르침을 혹은 깊은 밀교의 가르침을 듣고 거기서 마지막 해탈의 기회를 찾는 겁니다. 일반적인 수행자들이. 사자의 서가, 티베탄 사자의 서가 유명한 이유는 거기서 나타난 다양한 심리적, 생리학적인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이 이제껏 알려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센세이션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텍스트의
이 사자에서의 기본적인 목적은 모든 현상이 기본적으로 공하다고 하는 대승의 가르침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르침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중유의 상태에서 그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괴한 현상들이 모두 마음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 따라서 마음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마음작용과 더불어 사라지는 것, 즉 공하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어서도 수행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네. 수행자들의 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연지대사의 극락왕생 발언문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미타 부처님께 귀하고 극락왕생을 원하며 극락세계에서 무생법인을, 그러니까 극락에 가서죠. 극락에 가서 무생법인을 깨친 후 사바세계로 다시 돌아와서 중생제도하여 극락세계에 함께 가는 보살도를 하겠다는 구절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김종아 박사님, 네. 네, 박사님께서는 연구원에서 강의도 하시고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자의 신행 활동이 다양해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염불 말고도 주력, 강경, 명상, 간화성 하신 분들께서는 호스피스 센터에 오시거나 임종 즈음에 어떤 수행을 하시면 좋을까요? 예, 원칙적으로 그분이 쭉 해오던 수행이 있으면은 그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종을 맡게 되면은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행을 조금 뭐 바꿀 수 있죠. 제일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염불 수행입니다. 염불 수행은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마르고 혀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소리를 낼 수가 없을 때 옆에서 다른 분들이 존염 염불이라고 해서 같이 염불을 해주면은 소리는 못 내지만은 마음속으로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쭉 수행해 오던 방법을 유지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염불 수행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보살님이신데 이제 은퇴를 하셔서 손주를 보시다가 어깨 인대가 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3개월 전부터 광명 진언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취약을 놓는 그 순간까지 광명 진언을 하셨는데 회복실에 나와서 본인이 깨어나서 보시니까 본인 스스로가 광명 진언을 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만약에 임종 즈음에 의식이 없더라도 염불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연자분들께서는 임종 시 어떤 마음과 수행을 하실지 어떤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매우 어려운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아까 부처님 말씀을 그 죽음이 바로 호흡지간에 있다고 들숨과 낮숨 중간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부처님의 말씀일 뿐이고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 역시 매우 죽음이 먼 혹은 나중의 일이라고 아직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는 계속 죽을 때까지 인도 불전 번역을 계속 지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아미타불 염송으로 나갈 생각을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불교에서의 수행은 저는 개정의 삼학에 의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학이 예비과정이라고 한다면 중심이 되는 건 정학과 해학인데 이 둘의 목적은 결국은 유시각파의 해석에 따르면 삼매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경전을 공부하든 수행을 하든 번역을 하든 아니면 불교 삼매에 들어가든 그 다음에 아니면 염불을 하든 간에 아까 임정 선생님이 그 할머니 얘기도 해줬지만 그분도 그 삼불 그 염불을 통하여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로 집중된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깨어난 순간에도 끝까지 집중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것도 그러하듯이
이 그 점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수행이라면 저는 어떤 것도 좋은 수행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이 교학 공부하고 그다음에 사띠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까지는 제가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종 즈음에 해가지고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과감하게 아미타불 염불 수행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네, 이병두 위원님. 아마 그냥 그 순간이 오면은 편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목소리를 내서 하고 그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마음 속으로 염성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어려운 질문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죽음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서는 보통 집에서 많이 임종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손주들 손도 잡고 말씀도 하시고 이러면서 집에서 자연스럽게 가족 전체에 죽음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람의 사건 등으로 이제 집과 가족의 죽음이 병원으로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면역력 저하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 오지도 못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죽음 교육이 후퇴가 된 상황입니다. 특히 집에서 임종할 때는 스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직접 스님들께서 염불을 해주시고 지도해 주셨는데 이곳도 역시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화 박사님, 네.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대학교에 이 죽음 교육이 정교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고무적이게도 한국불교연구원에서는 3회에 걸쳐서 임종 교육을 하였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는 죽음 교육에 대해서는 완전히 후진국입니다. 저희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에서는 2017년부터 그 다음에 2018년, 2019년 3년 동안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바로 이 장소에서 가졌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않으면 이해도 못하고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선 노화부터 시작을 해서 노화에 대한 의학적인 면,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생물학적, 또 사회적, 법적, 경제적인 분야까지도 그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여기서 죽음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직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에도 거부감을 느끼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 또 자신이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할 필요는 갈수록 더욱 절실해집니다. 아직 이 죽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을 받는 분들이 뭐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차차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나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또 최소한 고등학교와 대학에서는 물론이고 고등학교에서도 최소한 한 학기에 한두 차례 정도는 특강 형식으로 비로소라도 죽음 교육을 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생겨난 존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이 당연한 일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게 실은 어려울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불교 호스피스 와나우료 방송을 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센터에서 근무를 해보니 불자분들이 10 내지 20%셨습니다. 그러기에 불자 도반들에게 불교 호스피스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수행을 해오셨던 것들을 호스피스 센터에 오셔서는 하시는 것을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호스피스 센터에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절절하고 소중한지를 평소에 해오시던 수행을 호스피스 센터까지 지속하시기를 임종 즈음까지 주변 가족과 부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부처님께 기도와 연보를 드리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부처님의 출가와 열반을 다시금 새기는 시간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 여건상 등으로 불교 임종에 대해 여러 각도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불교 임종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불자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불제자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원하고 우리 주변이 그것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종당과 스님, 학계와 제가 단체들이 죽음 교육에 관심을 통해 이것을 불자들이 교육을 받고 주변에 보살행을 펼쳐서 불자 도반 모두 부처님 자비강명 속에 임종하시는 여건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귀한 시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